괜찮아요. 오셔도 돼요. 사실은 눈물이 나는 건 치유가 된다는 좋은 사인이에요. 사실은 네, 눈물이 나오는 건 좋은 사인이고. 오늘 아주 작정한 날 잡았구나. 날 잡았어. 오늘 스톱합시다. 그래서 떡국지야. 앞으로 보아씨 못 울게 하려고 오늘 내가 우는 보아씨. 거가 뭔지 아니, 제대로 아니고, 보여준다 이걸로. 어. 네, 이때까지 보아씨 아,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어.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참는 아, 내가 다 참고 내가 다 해결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아, 저 상담하시는 박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게 하는데 한번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아, 막 그런데 막 저도 모르게 다 나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전화를 얘기하는데 네, 좀 그동안 좀 그래. 아, 아니,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인 게 참고 예, 살았겠어요. 예, 예. 남편한테 또 궁금하신 거 뭐에 감동을 받았는지. 원래 그런 성격이 네가 아닌데 저번에 엄마 병원 갔을 때 네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네가 그런 적이 없어서. 이게 지금 굉장히 감동받고 정말 마음으로는 진짜 깊이 고마움을 느끼는데 사실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. 이게 독과 함께 들어오니까 진짜 고마운 좋은 감정인데 이게 독이 묻어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말해보고 하니까 어떠세요? 시원하긴 한 것 같은데 네.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네. 그냥 그걸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었나? 몰랐던 거를 알아서. 그렇죠. 사실 그때 그냥 순간순간 모르고 지나갔던 거가 조금 선명해지고 또 자기 감정도 조금 알게 되지만 상대도 아 이렇게 이런 걸 느끼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, 이랬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.